시장은 버블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주택 관련 지표들 미국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. 연예인들이 최근에 건물을 잇따라 처분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들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성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장 상승 하락 부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예상하십니까? 아, 오늘은 좀 하락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어제 우리 장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가 3거래일째 코스닥은 어제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. 1.8%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는데 추가 하락 예상하시네요. 근거 말씀해 주시죠. 예, 한 네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좀 하루에 좀 증시 거래 대금이 올 들어 좀 최저 수준이 20조 정도 수준에 좀 떨어졌는데요. 특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이 각각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조 4천억 정도,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9조를 좀 나타내 했는데 일단 뭐 연중 최저 수준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외인의 매도세가 좀 상당히 지속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좀 거래 대금 축소되면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실종된 부분 좀 이런 부분이 좀 악영향을 끼쳤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 지금 거의 2,400억 정도로 좀 순매도를 하면서 9일 연속으로 좀 연속 매도를 좀 우위를 지켰는데요. 특히 이제 주말 사이에 좀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좀 특별하게 좀 뚜렷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부재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급락에 따라서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위축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들을 좀 많이 좀 통제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머스크가 좀 테슬라 관련돼서 좀 비트코인 결제를 보류한 부분이 좀 시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중국 정부에 좀 규제안이 좀 나왔고요. 특히 이제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좀 기업이 거래하는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좀 통제 범위에 두겠다는 뜻을 좀 밝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예전에는 좀 암호화폐 시장이 좀 빠지면 주식시장으로 좀 투심이 좀 들어왔는데요. 사실 이렇게 좀 급격하게 빠지면 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이런 부분에서 좀 오히려 좀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좀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4월 FOMC 좀 결과가 좀 나왔을 때 좀 투자 은행들이 좀 상당히 놀란 눈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좀 테이퍼링의 언급이 좀 상당히 좀 다소 빨리 좀 언급됐다라는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연준 내부의 좀 테이퍼링 논의를 좀 매파적 서프라이즈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사실 뭐 빠르면 7월에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내년 초부터 자산 매입 규모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 좀 우리나라 시장에 아직까지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끼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, 그동안 이제 버블에 대해서 경고가 나오면서 반토막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반토막이 난 자산이 있습니다. 바로 비트코인이죠. 최근에 우리나라 시세에서 8,200만 원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이 최근 어젠가요? 엊그젠가요? 3,900만 원 선까지 어제 시세로 기억을 합니다. 3,900만 원 선까지 반토막이 단기간에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또 거래해서 4,700만 원으로 반등을 하면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줍니다만 데드캣 바운스가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테이퍼링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위험자산 심리에 좀 악영향,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. 그렇다면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?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외인의 수급 이제 9일 연속 매도로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. 이런 수급의 좀 변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. 일단 그리고 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매수세가 좀 많이 실종된 부분들, 좀 매수세가 좀 증가하는 여부 결국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가치주 중에서 좀 저평가된 부분에서 좀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FOMC 의사록의 좀 결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 통화 정책이 좀 조기 변경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시장이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같은 일본 대형은행에서는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달 4일이죠. 고용 지표 등이 좀 경제 지표가 좀 뚜렷하게 개선세를 보일 경우에 조기 테이퍼링이 좀
연준 내주의 의견을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, 이에 따라서 좀 통화 정책 정상화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좀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좀 포커스가 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다만 이제 가치주에서도 좀 많이 오른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현재 봤을 때 좀 덜 오른 가치주가 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정부의 좀 행보를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같은 뭐 핵산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백신에 대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 지금 TF를 좀 구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상당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노백신과의 어떤 백신 물량을 좀 새로 계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국내 승인을 좀 받게 되면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이 세 가지 정도 좀 주의하시면서 좀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견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